안전, 공구를 재밌게 가지고 놀자 들풀려 합니다. 형님, 동생, 누님 여러분들 오늘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은 정말 끝도 없는 이야기, 가정용 드릴 선택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지금 보시다시피 아기자기하고 깜찍한 가정용 드릴을 10개 나눔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정용 드릴, 종류도 많고 브랜드도 많고 잘 모르겠다 그런 분들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오늘 시간은 좀 자유롭게 프리토킹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드릴 브랜드는요, 나리언 홈이라는 제품입니다. 홈, 그러니까 가정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딱 보셔도 약간 깜찍하지 않나요? 어떤 걸 보여드릴까? 자, 어떤 거? 일반적으로 이제 공구라고 하면 투박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가정용인 만큼 조금 이 색감이 좀 알록달록하게 출시를 했어요. 한번 보실까요? 어라. 기본적으로 품질 보증서 들어가 있고요. 일단 필요 없으니까 패스. 기본 구성은 똑같죠. 본체가 있고 그 다음에 배터리인데요, 너무 작고 귀엽지 않나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배터리 장량 표기도 있습니다. 이게 있어야지 얼마큼 배터리가 있는지 확인할 수가 있죠. 결합 이렇게 본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 충전기 들어있습니다. 배터리에 다이렉트로 꼽을 수 있고요. 가정에서 일일이 살 수가 없으니까 좋지는 못해도 기본적으로 이런 다양한 비트가 들어가 있다는 걸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투벨트 고리입니다. 전문가들은 여기에 딱 장착을 해서 툴벨트에 걸어 사용하는 거거든요. 근데 가정용이니까 일단 패스. 그리고 이제 임팩트 드라이버도 보여드릴게요. 빠르게 뺄게요. 그냥 끝도 없는 논쟁이죠. 일반 드라이버를 사야 되냐, 임팩트 드라이버를 사야 되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솔직하게 아무거나 쓰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가정용이라는 환경을 고려했을 때는 일반 드라이버가 더 유리한 점도 있고, 드릴을 처음 선택한다는 개념으로 보자면 일반 드라이버가 더 좋을 수가 있습니다. 이유를 설명드릴게요. 드릴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집중해서 들어주셔야 돼요. 자, 이게 일반 드라이버고요. 얘는 임팩트 드라이버입니다. 얘는 좀 구멍이 커 보이고 얘는 구멍이 조금 뭐랄까 작아 보이죠. 원리부터 설명을 드리자면 임팩트 드라이버는 딱 정해진 비트만 넣을 수가 있습니다. 앞에가 십자로 되어 있으니까 십자 비트라고 하고요. 이 끝부분 보이시나요? 그죠? 다른 비트, 끝부분 차이라고 하면 여기 길이와 이 길이가 그냥 조금 길다 짧다 그 정도인 것 뿐이지 모양새는 같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비트 홀더를 장착한 상태인데요, 그죠? 얘 또한 모양은 그래요. 그렇게 생겼죠. 요거는 이제 뭐 마끼다라는 브랜드인데요, 이 녀석도 끝부분의 모양은 동일합니다. 그 소리는 이렇게 생긴 모양만 들어간다는 소리예요. 브랜드마다 다르겠지만 이렇게 다이렉트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당겨서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런 모양을 가지고 있는 비트만 들어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일반 드라이버는 좀 다르죠. 뭔가 좀 커 보이죠. 구멍의 크기를 조절할 수 있다는 거죠. 제조사마다 다르겠고 크기마다 다르겠고 볼트마다 다르지만 보통 10에서 13mm까지 구멍을 넓힐 수 있습니다. 자, 보세요. 뭔가 앞에 튀어나왔죠? 다시 벌려 볼게요. 엄청나게 넓어졌죠? 그 소리는 어떤 모양을 가지고 있든 물릴 수 있다는 거죠. 자, 보여드릴게요. 기본적인 십자 비트를 그냥 넣습니다. 그러면 헐렁헐렁, 그죠? 그러면 이렇게 물릴 수가 있는 거예요. 한 번 더 조여줄 수 있고요, 이런 식으로. 근데 그건 알겠는데 좀 다른 건 물릴 수 없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보통적으로 그냥 일자 샤프트면 다 물릴 수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 녀석 봅시다. 뭔가 다르죠. 이거 SDS 타입이라고 전용 해머 드릴에 들어가는 타입인데요, 이런 것도 물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원형만 띄운다면 어느 거든 다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구경이 13mm나 10mm 넘어가면 안 들어갈 수가 있는데 한번 해볼게요. 어? 일단 들어갔죠? 덜렁덜렁. 자, 보십시오. 보세요. 안 빠지죠? 물릴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이거를 왜 설명을 드렸냐면 가정에서는 다양한 비트가 있을 수가 없죠. 그죠? 그리고 급하게 철문점에서 사왔다고 한들 어라? 안 맞네?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임팩트 드라이버를 가지고 있다면요. 그러니까 결론은 어떤 비트든 어떤 소모품이든 난 잘 몰라. 그냥 앞에가 일자든 십자면 돼. 그런 상황에서도 어떤 비트를 갖고 와도 이 녀석한테 물릴 수 있다. 그러니까 가정용으로는 내가 지식이 없어도 가능하다. 그것 때문에 일반 드라이버를 조금 더 추천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부분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건 숙련도입니다. 지금은 목재지만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케아 가구를 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제 구멍에 피스를 이렇게 넣었다 뺐다 조립을 하실 거잖아요. 그때 제일 중요한 점은 속도입니다. 전문가들이야 빨리 들어가든 늦게 들어가든 상관이 없지만 드릴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에게는 빨라서 좋을 게 없다는 거죠. 그 이유는 내 생애 드릴을 처음 잡았는데 그렇게 빨라버리면 컨트롤이 좀 안 된다는 점이죠. 결국에는 본인이 좀 서투니까 그 부분에서 조금 이질감이 나올 수 있고 여성분들이라면 좀 더 뭐랄까 까다로울 수 있다 라는 점이죠. 자, 임팩트 드라이버의 특징을 보여드릴게요. 보통은 이런 임팩트 드라이버들은 일반 드라이버보다 RPM, 그러니까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빨라요. 그리고 이제 전문가용으로 가면 단수 조절은 있는데 이 녀석 같은 경우는 가정용이다 보니까 단수 조절은 없다는 거. 자, 보십시오. 임팩트 드라이버. 쑥 들어가다가 갑자기 빵빵빵빵 치는 모습. 어느 정도 부하가 걸리게 되면 임팩트 드라이버 특성상 임팩트가 발동합니다. 예. 이게 좋을 수도 있지만 안 좋을 수도 있어요. 특히 가구 조립할 때는 이 기능은 전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왜냐면 나사선이 손상될 수 있고 좀 더 안 들어가도 되는 부분에 나도 모르게 쑥 파고 들어갈 수 있다는 점이죠. 근데 숙련자는 상관없습니다. 왜냐면 가정용 임팩트 드라이버는 전문가용 대비 힘이 약하기 때문이에요. 그렇지만 일반인 분들에게는 낯설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아요. 그렇지만 일반 드라이버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보통 이 드라이버들은 1단과 2단이 있어요. RPM과 토크를 조절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특이했던 점, 이 부분 있죠. 항상 이런 게 있어요. 숫자가 달려 있습니다. 뭔가 숫자가 있어요. 그죠? 이렇게 돌려서 사용하는 건데 이것 또한 토크를 담당합니다. 참 신기하죠? 그래서 간단하게 보여드리자면 2단으로 하게 되면 빠릅니다. 자, 보세요. 빨라요. 근데 1단으로 간다. 확연한 속도를 보이고 있죠. 그런데 아까처럼 여기 숫자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걸 만약에 내가 건드린다. 가다 멈췄죠. 그럼 만약에 지금 6단인데 2단으로 돌려놓고 다시 멈춰버리죠. 그런데 다시 여기 1단. 그럼 1단으로 하게 되면 RPM과 토크가 개입되는데 만약에 똑같이 여기 2단 두고 여기만 건드린 거예요. 자, 가봅시다. 두 개 별 차이 없습니다. 예. 이런 식으로 컨트롤 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제가 이걸 왜 설명을 드렸냐면 임팩트 드라이버의 RPM이 빠른 임팩은 보통적으로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에게는 너무 빨라서 부담될 수 있고 컨트롤이 용이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녀석은 임팩보단 느립니다. 속도가 느려요. 그 소리는 내가 컨트롤은 못해도 이렇게 어떻게든 살살살살 해서 나사를 체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느리지만 이게 더 안정성 있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죠. 처음에는 이게 뭐야 그렇지만
이렇게 만져보고 몇 개 해보시면 바로 감이 오실 겁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이 상단에 있는 1단, 2단은 드릴 속도와 토크, 그러니까 힘을 조절할 수 있고요. 부가적으로 이쪽은 돌리면서 보시면 아시다시피 토크를 설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예, 더 섬세하게 건드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돌리다 보면 이거 나사산처럼 보일 거예요. 이게 이제 드라이버 모드인데 이 부분이 제일 강한 힘을 내는 거죠. 보통은 상단에서 1, 2단으로 컨트롤을 하지만 어우씨 뭐야 이렇게 너무 빨라 난 못하겠어 그런 분들은 이거 돌려가면서 예, 단수를 한 2단, 3단부터 시작해서 본인에 맞는 단수로 맞춰가는 것도 하나의 선택지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막 유튜브에서 막 가정용 드릴 선택법을 많이 보긴 했는데 제 경험 삼아 말씀을 드리자면 이 녀석이 제일 적합하지 않나. 특히 가구 조립할 때. 그렇지만 임팩트 드라이버는 그럼 쓸 일 없겠네?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철제 피스를 체결한다. 그럴 때는 일반 드라이버보단 임팩트 드라이버가 더 유리합니다. 그 이유는 철판에는요 직결 피스가 들어가게 되는데 직결 피스 원리가 돌아가면서 철판을 깎는 원리입니다. 그러면 RPM이 느린 일반 드라이버보다 임팩트 드라이버가 더 유리한 점이죠. 한번 보여드릴게요. 드라이버 모드 2단 최고 빠른 속도로 설정을 했습니다. 일반 드라이버 한번 보여드릴게요. 직결 피스로 이 부분을 타공을 해야겠다. 자 보십시오. 뭐 이런 느낌이죠. 좀 안 들어가? 그러면 바로 1단으로. 자, 임팩트 드라이버. 일단 타공이 일반 드라이버보다 빠르죠. 그 이유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빠른 RPM의 비밀이 있는 겁니다. 지금 영상을 보시면 피스드라는 게 조금 뭔가 메가리가 없는데 이런 생각 하실 수가 있는데 가정용입니다. 그냥 단순 조립품에 하실 때 사용하기 좋은 제품이고요. 그리고 제가 가구 조립 하시는 분들에게 진짜 꿀팁을 설명을 드리자면 가구 조립을 하시게 되면 육각 볼렌치가 낱개로 들어있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맨날 손으로 한땀한땀 돌리시는데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지금 보시면 육각 비트가 따로 있습니다. 앞에는 육각인데 보이시죠? 임팩에도 물릴 수 있고 일반 드릴에도 물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가구 조립 많으신 분들은 육각 비트를 구입하시면요 이렇게 사용하시면 거짓말 조금 붙여서 5배 이상 작업 속도를 보여줍니다. 저는 이걸 해봤거든요. 신세계였어요. 근데 옆에 있는 분은 이렇게 돌리더라고요. 정말 작업 속도가 엄청나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혹시나 낱개로 구입하신 말고 진짜 대량으로 구입하시는 분들은 지금 보는 거는 육각이지만 별비트랑 구입하셔서 작업하시면 굉장히 빠른 작업 속도를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분들이 계실 겁니다. 벽은 못 뚫어요? 그렇게 말씀하실 분이 계신데 저는 개인적으로 가정용 드릴로 벽을 뚫는 거는 그렇게 추천드리진 않아요. 왜냐면 세월이거든요. 잘 안 됩니다. 특히 대리석은 꿈도 꾸지 마세요. 그렇지만 기회는 있죠. 희망은 있습니다. 알려드릴게요. 보통 돌을 뚫기 위해서는 전용 한마 비트가 필요합니다. 예, 앞에 모양이 카메라는 잘 안 나올 것 같은데 이런 게 있다고 칩시다. 그리고 뒤에가 다르죠, 모양이. 전용 한마에 딱 껴서 사용하는 겁니다. 앞뒤로 빵빵 때리면서 돌을 깨는 거죠. 근데 가정용 드릴은 기본적으로 힘이 없잖아요. 그래서 나온 게 일반적으로는 돌을 앞뒤로 움직이면서 깬다고 그랬잖아요. 얘는 돌을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돌면서 돌을 깎아내는 거죠. 아까 직결 피스처럼요. 철판을 깎는 것처럼 얘는 돌을 깎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게 더 유리하겠어요? 이런 비트는 아무래도 RPM이 빠른 임팩트 드라이버에 물려서 사용하시면 더 유리한 점입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거 앞뒤로 백날 때려봤자 힘도 안 나오는 거 그냥 돌면서 깎는다.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이게 더 가정에서는 유리할 수 있다는 점이죠. 그렇지만 꼭 인지하셔야 되는 점은 대리석은 안 돼요. 대리석은 안 되지만 일반 그냥 돌벽은 그냥 됩니다. 예. 또 안 믿는 친구들이 있는데 아 저 믿어주세요. 진짜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은 이거 칼블럭용이니까 한 3cm만 들어가도 크게 문제 없거든요.
그래서 누구나 쉽게 돌을 타공할 수 있다는 점 꼭 참고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정말 꿀팁이니까 꼭 기억하시고요. 오늘은 나리온 홈에서 출시한 임팩트 드라이버, 그다음 일반 드라이버 12V를 소개해봤습니다. 가정용 드릴이라고 하면 솔직하게 한번 쓰고 안 쓰는 게 보통적이에요. 그죠? 그렇지만 어차피 안 쓰는 거 이렇게 깜찍하고 이쁘면 집에 이렇게 딱 진열하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 선물용으로 드리기에도 썩 나쁘지 않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12V 임팩트 드라이버가 조금은 약해 보인다면 여기 21V 임팩트 드라이버도 있고요. 일반 드라이버 12V 그렇지만 21V도 함께 출시했다는 점 아무래도 이 녀석이 좀 더 힘은 강하겠죠. 제가 겪었던 걸 설명을 드렸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고요. 이 제품 중에 요거 12V 일반 드라이버를 나눔을 하려고 해요. 영상 소개란을 보시면 링크 타고 들어가세요. 그럼 이벤트 참여하실 수 있고 꼭 영상을 본 후기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러면 추첨을 통해서 이 제품을 총 10분께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공구는 역시 둘플레이어. 바이. 끝. 감사합니다.